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식품기계 설계 파트에 종사했던 수험자입니다. 1년 4개월 정도 회사에 다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였고, 퇴사를 한 김에 더 좋은 기회를 잡고자 공부를 하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 중에 기계 쪽에 종사를 하였으니 일반 기계기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필기 2달, 필답형과 실기 1달 정도 공부 기간을 잡고 시작하였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념을 다시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획했던 시간이 너무 짧았나 생각이 들었지만, 개념을 익히고 난 이후에는 빠르게 가속도가 붙어 다행히 계획된 시간 안에 공부를 마칠 수 있어 수월하게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제로 설계 작업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실기 과목에서 2주로 계획했던 시간이 실제 공부 시간보다는 1주 정도만 공부를 하여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필답형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반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체 역학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응용을 할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체 역학은 필기뿐만 아니라 필답형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역학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초반에 고체 역학의 바탕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공부 시간의 길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경험으로는 상황에 따른 보의 굽힘, 응력 등과 같은 식을 외워 넣는 것이 문제 해결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법과 자기가 꼭 붙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일반 기계기사와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를 찾게 되거나 혹은 질문을 할 상대를 찾게 되는데, 이 시간이 오히려 공부 시간보다 더 많아질 수 있고, 잘못된 정보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개념이 이해가지 않으면 수식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개념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그리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떠한 강의든지 자신이 모르던 개념을 완벽하게 채워넣을 수 있는 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색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부족한 개념을 다시 이해하고, 이외에 다시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파악하고 다시 푸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학원을 다니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경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였고, 독학은 내가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시간을 너무 길게 쓸것 같아서 인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서 인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강이 좋은 점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고, 강점이 있는 부분은 빠른 재생으로 넘기거나 생략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인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CAD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일반 대학생이나 비전공자 혹은 기계 분야 종사자지만 CAD를 다루지 않는 분들의 실기 시험의 준비 시간이 기간 자체가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차에 합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필기 가답안으로 합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한 뒤에 3D, 2D 드로잉을 연습을 한다면 일반 기계 기사 내에 나오는 도면은 충분히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기계 기사는 사실 기계 종사자들에게는 기본 자격이 된다는 훈장의 역할을 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사와 같은 전문직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기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현장 종사 기간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공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계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라도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신이 계획했던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